상어 올리. 베베 띵.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아야야야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저기 쌓여 잇몸이 부었네요. 치석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아야.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어우,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아야!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앙앙앙.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윗니 아랫니에 음식물이 끼어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 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아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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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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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크앙!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내 이빨 어떡해? 상어 가족의 이빨이 썩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어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 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뾰족 뾰족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아...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역시 소스를 뿌려야 매콤하고 맛있어. 아야, 갑자기 이빨이 아프잖아. 너무 배고파. 아야, 입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아야, 아파, 아파. 이빨이 아파서 밥을 못 먹겠어. 우와, 공룡의 입안에 꽃이 폈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아파요 아파. 우와, 공룡 친구들이잖아. 엄청 큰걸. 의사 선생님 이빨이 너무 아파요. 공룡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티라노사우루스 들어오세요. 크앙, 너무 아파.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에 고기가 껴있다고? 크앙! 당장 빼줘! 환자분, 진정하세요. 매운 소스 때문에 잇몸도 다쳐서 많이 아팠겠어요.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이빨에 껴있는 고기를 제거해줄게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안 되겠어. 다른 도구가 필요해. 정말 단단히 끼어있나 봐. 치실로는 안 되겠어. 강력한 물줄기로 고기 조각을 빼보자. 야호! 드디어 빠졌어! 야, 너무 시원해! 이런! 매운 양념 때문에 잇몸에 상처가 났어. 연고를 발라서 치료해주자. 우와! 티라노의 이빨이 깨끗해졌어! 흥! 멋진 내 이빨이 돌아왔어! 고기 가득가득 상처 많던 잇몸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트리케라톱스 환자 들어오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윗니 아랫니의 이빨 위치가 삐뚤빼뚤하군요. 이빨의 위치가 어긋나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할 수 있어요. 교정으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앞니가 튀어나오고 아랫니가 삐뚤빼뚤하군요.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자, 먼저 브라켓을 이빨에 달아줘야 해. 이빨 하나하나에 붙여주면 돼. 휴, 다 됐다. 이제 철사로 브라켓들을 이어주자. 이제 교정 고무줄로 이빨을 더 반듯하게 만들어주자. 고무줄은 혼자서 할 수 없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어허, 교정 고무줄 치료는 윌리엄에게 맡기세요. 으쌰, 으쌰. 하나, 둘. 하나, 둘.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고마워요, 간호사 윌리엄.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와, 이제 저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정은 한 번에 완성되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좀 더 지나면 다른 공룡들처럼 어긋난 이빨이 맞춰질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기 상어 치과에 와주세요. 네, 까먹지 않고 꼭 올게요. 튀어나온 앞니 삐뚤빼뚤 아랫니 교정기와 고무줄로 치료 끝! 맛있어!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입안이 불편해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아 이빨 안쪽에 예쁜 꽃이 활짝 했어요? 꽃 너무 좋아. 꽃
며칠 계속 두면 앞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하세요. 꽃을 뽑기 전에 우선 입속에 가득한 흙을 없애줄게요. 바람으로 흙을 모두 날려버리자. 우와! 바람이 정말 센걸? 우와! 깨끗해졌어! 이제 꽃이 잘 보여! 자, 이제 힘껏 꽃을 당겨보자! 아, 혼자서는 안 되겠어!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우와, 드디어 뽑혔다! 어? 뿌리에 무가 있어! 그런데 하나가 아니네요? 간호사 윌리엄, 계속 뽑아요! 영자! 영자! 둘! 영자! 영자! 셋! 영자! 영자!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물을 뽑았어요! 이제 이빨에 가득한 흙을 퍼내자! 우와, 정말 많은 흙이 들어있었어! 이제 비어진 이빨 안을 채워주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빨 치료 끝! 이제 꽃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이방 가득했던 꽃과 물을 뽑아 깨끗한 이빨로 치료 끝! 공룡 친구들의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달콤해. 이제 단 것만 매일 먹을 거야. 야, 야 무슨 일이야? 아야! 내 입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크앙! 사자가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사자에 바다코끼리에 하마까지 커다란 동물 친구들이잖아.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내 이빨 느낌이 이상해.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아. 아. 이빨의 색깔이 얼룩덜룩 변해 있군요. 그냥 사탕을 먹지 말걸. 내 이빨 원래대로 돌려줘. 진정하세요. 지금도 예쁘지만 사자 환자분이 다시 이빨을 원래대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치료해 드릴게요. 그럼 아 하세요. 아... 먼저 이빨을 하얗게 하는 약을 바르기 전에 잇몸이 시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파란색 약을 발라줄게요. 자, 이 선을 따라서 파란 약을 쭉. 자, 다 됐다. 이제 이빨을 다시 하얗게 해주는 약을 바를게요. 친구들, 어떤 색깔의 약이 좋아?
초록색이랑 분홍색? 좋아! 뭐야, 조개 껍질이었잖아. 초록색 연고도 확인해보자. 다행이야, 초록색은 연고가 맞았어. 크앙! 살짝 간지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으쌰, 으쌰, 조금만 더. 약 바르기 완료! 마지막으로 이빨에 파란 빛을 쬐어주면 치료 끝! 이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와! 이빨이 다시 하얘졌어요. 고맙습니다. 얼룩덜룩 사자 이빨 반짝반짝 하얀 이빨로 치료 크앙! 하마 환자분 들어오세요. 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송곳니 두 개가 썩어 있군요. 충치가 심하면 입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없애자.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이 까만 가루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자. 좋았어! 어떤 모양을 골라야 할까? 하트랑 꽃 모양 같아. 여기는 어떤 모양일까? 맞아, 예쁜 꽃 모양이야. 반대쪽 하트 모양 이빨 조각도 끼워주면 충치 치료 끝! 이제 입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나요. 하마 송곳니에 생긴 까만 충치 입냄새 모두 다 제 거 끝! 바닷코끼리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맛있는 조개 다시 먹을 수 있겠죠? 그럼요. 잘 먹을 수 있도록 송곳니 고쳐드릴게요. 송곳니가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송곳니 두 개가 뿌리까지 다 부러졌네요.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겠어요. 부러진 이빨을 아프지 않게 빨리 뽑아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송곳니를 끼워드릴게요. 친구들,
이 중에서 바다코끼리 송곳니로는 뭐가 좋을까? 그래! 아이스크림 콘이었네. 진짜 송곳니를 다시 찾아드릴게요. 어? 여기 있다. 우와, 내 멋진 송곳니가 다시 생겼어. 바다코끼리에 부러진 송곳니 뾰족 새 이빨로 치료. 이빨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아야, 갑자기 내 이빨이 왜 이렇게 아프지? 아이고, 아파. 오늘은 왠지 재밌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단 말이야.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이빨이 간질간질하지? 매일매일 입안에 사탕을 가득 가지고 다닐 수는 없을까? 그럼 난 이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외계인이 될 거야. 에헴! 우리를 소개하지, 삐립삐립! 나는 초록이다립! 나는 주황이다립! 나는 분홍이다립! 우리는 지금 먼 길을 떠나 바닷속 치과로 가야 한다립! 외계인도 치과에 간다고?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우리는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입니다! 반갑다립! 반갑다립! 외계인 환자 여러분, 어서오세요!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지금 우리들 입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빨리 치료받고 싶다립! 아하, 입안 어딘가가 불편하시군요! 어우, 저런! 어디가 아프고 불편한지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모두들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록 외계인 들어오세요! 우와!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삐립삐립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어 이빨 사이사이 구석구석 치석이 있네요. 아니 제 이빨이 왜 이렇죠? 초록 외계인, 이빨 사이사이에 끈적한 치석이 많이 껴있네요. 치석이 쌓이면 이빨이 썩어 아플 수 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바로 치석 제거 치료를 시작할게요. 친구들, 우리 초록 외계인을 빨리 치료해주자. 자, 먼저 이빨 사이사이에 껴있는 치석을 긁어낼 거예요. 아프지 않게 천천히 할 테니 겁먹지 마세요. 아이고, 이 부분은 치석이 많이 달라붙어 있어 떼어내기 어렵네요. 치석이 깨끗하게 제거됐어요. 자, 이번에는 초록 외계인에게 어울리는 별 모양 치실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우리 친구들도 양치하고 꼭 치실로 이 사이사이에 낀 이물질들을 제거해줘야 해. 나 간지러워요. 초록 외계인, 간지러워도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아주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아 위에 야광색 불소를 발라줄 거예요. 아프지 않게 잘 발라줄게요.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용감하네요, 초록 외계인. 불소 도포 완료! 우와, 이빨이 다시 멋지게 변했어요. 초록 외계인, 고생 많았어요. 초록 외계인 이빨 깨끗하게 반짝 특별한 이빨로 치료 끝! 우와, 감사합니다. 주황 외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이 좀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 입이 말썽이에요.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삐립삐립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이빨에 난 구멍을 치료할게요. 구멍 안에 나쁜 세균이 숨어 있다면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어요. 친구들, 먼저 구멍 안에 있는 세균 암석 덩어리들을 제거하자. 너무 간지러워요. 이제 다 됐어요. 잘 참으셨어요. 구멍 난 이빨 위로 금니를 씌워줄게요. 접착제를 이렇게 바르고 이제 금니빨을 씌우면 금방이에요. 우와, 정말 멋진데요? 하나도 안 아프죠? 멋지게 잘 참았으니 앞니에 멋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이 해보세요. 이 앞으로 예쁘게 웃을 때마다 이 보석 스티커가 반짝거릴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우와, 내 이빨이 이렇게 예뻤었나? 고마워요. 주황 외계인 이빨 반짝이는 금니 멋진 앞니 스티커 치료 끝! 그 다음 핑크 외계인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빨 갖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삐립삐립 사탕 이빨 어디 놓을지 한번 볼까요. 자일리톨 사탕 이빨 심어줄게요. 자일리톨 사탕 이빨 얼마나 멋질까요? 너무 기대돼요. 저도 두근두근 기대되는 거려. 빨리 시작해볼게요. 여기 비어있는 잇몸 쪽에 사탕 이빨을 심어줄게요. 먼저 아프지 않게 하는 주사를 잇몸에 놔드릴게요. 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짝 따끔. 아주 잘했어요. 이쪽 옆에도 한 번 더 따끔.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사탕 이빨이 심겨질 곳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줄게요. 친구들, 지금부터 자일리톨 사탕 이빨을 잇몸에 박아볼까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 선생님, 저는 네모 모양 한번 도전해볼래요. 네모 자일리톨 사탕이 좋아보여요. 알겠어요, 핑크 외계인. 그럼 네모 자일리톨 사탕으로 골라볼게요. 벌써 상쾌한 향기가 가득하네요. 영차, 영차! 조금만 참으세요. 자일리톨은 입안에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이쪽도 영차, 영차! 잘했어요. 우와, 정말 완벽해요. 이제 매일매일 사탕을 먹을 수 있겠어요. 핑크 외계인 앞니 휑한 구석구석 자일리톨이 이빨로 치료 끝! 나보다 완벽한 이빨을 가진 외계인은 없을걸?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제일 멋진 외계인들! 멋진 이빨로 고쳐주셔서 너무 기뻐요.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우리는 파파리지옥, 무서운 파파리지옥, 도망쳐 파파리지옥, 파이지옥!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치과에 가야겠어! 정글 친구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코끼리와 악어와 파리지요? 정글 친구들이 받았으면 어쩐 일이지? 우선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자. 의사선생님 어서 치료해주세요! 여러분! 이빨이 불편해 보이는군요.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코끼리 들어오세요. 뽀뽀! 뽀뽀 내 이빨 무지개 달래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야 건강한 무지개 이빨을 가질 수 있어요. 치석을 없애면 무지개 이빨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그럼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이빨에 쌓인 치석을 제거할게요. 이제 치석 가루를 씻어내자. 자. 우와! 이빨이 깨끗해졌어. 이제 무지개 이빨로 만들 수 있겠는걸? 맨들맨들한 이빨 위에 무지개 색깔로 칠해보자. 무지개 이빨로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묻혀서 이제 발라볼까? 어서 제 상아도 무지개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상아도 칠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상아도 칠해볼까? 자, 무지개 상아로 칠해드릴게요. 이제 레이저로 색깔을 더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우와! 무지개 상아가 완성됐어요. 우와! 난 이제 무지개 코끼리야. 치석 가득 가득 코끼리의 이빨 반짝 무지개로 치료 끝! 악어 환자 들어오세요. 잇몸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니가 가득 있군요. 이빨 뿌리에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고름 주머니가 생길 수 있어요. 더 아프지 않게 어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고름 주머니 속에 가득한 고름을 빼내자. 아야야야야야! 아, 조금 따갑죠? 금방 끝나요.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남은 고름도 모두 없애도록 거즈를 얹어주자. 남은 고름들이 거즈에 스며들 거야. 꾹꾹 눌러주고 거즈를 제거하면 고름 없애기 완료! 아, 남아있는 세균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 연고를 발라주자. 고름주머니 치료 끝!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 부엉이 떠나고 잇몸 위에 묻은 고름주머니 제거! 앙! 앙! 파리지옥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입이 안 다쳐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의사 선생님, 저 이제 파리 못 먹는 건가요? 노래도 못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빠진 턱은 다시 끼울 수 있어요. 아프지 않도록 치료해드릴게요. 턱이 어떻게 빠졌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우, 이런! 아래 턱이 완전히 삐뚤어졌어요. 어서 턱을 올바른 위치로 옮겨줄게요. 자,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턱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아, 이제 부어있는 턱을 따뜻하게 찜질해서 치료해드릴게요. 어, 어떤 게 적외선 치료기일까? 좋아! 베이비 샤 야호! 신난다! 야야! 아, 아직 무리하면 안 돼요. 다시 골라보자. 어? 아우, 마이크였잖아. 아우, 이게 아닌데.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 이게 적외선 치료 도구야! 따뜻해. 빠진 턱 치료 끝! 이제 마음껏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파리지옥에 어긋난 턱 모양 올바르게 맞춰 치료 끝! 파리지옥! 아픈 곳이 다시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에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이빨이 아파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맛있는 나의 식사가 다가오는군. 어디에 있냐? 어디 맛있는 녀석 없나? 어? 문어다. 너무 따가워.
무시무시한 심해 동물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심해 동물 친구들이군요. 모두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어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빨리. 심해 동물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롱아기 들어오세요. 아야 이빨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 이빨이 모두 부러졌군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환자분,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빨을 대신할 틀니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이빨이 있네요. 이빨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어요. 그럼 부러진 이빨을 뽑아 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틀니를 골라볼까? 무슨 이빨이 좋을까? 그래! 색깔도 다양하고 예쁜 크레파스 이빨이 좋겠어! 크레파스가 다 뭉개졌잖아! 안 되겠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튼튼한 따개비 이빨이 어떨까? 따개비는 너무 딱딱해! 다른 이빨로 바꿔드릴게요! 그래! 예쁜 보석 이빨이 좋겠어! 눈부셔! 빛이 나서 앞이 잘 보이는걸? 사냥하기에도 좋겠어! 초롱아기의 이빨 치료 끝! 몽땅 부러졌던 이빨 뽑아내고 반짝반짝 틀니로 치료 끝! 통안호 환자 들어오세요. 아파. 따끔따끔 아파. 입안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깊숙하게 플라스틱이 콕 박혀 있군요. 잇몸에 플라스틱이 박혀서 많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플라스틱 조각을 어서 뽑아주자. 핀셋으로 해볼까? 아야, 아파요. 깜짝이야. 네, 살살 해드릴게요. 이제 소독해드릴게요. 아야야. 상처난 곳을 실로 꿰매줄게요. 실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이거구나. 자, 실을 바늘에 넣어서. 이건
지롱이잖아. 다시 선택해보자. 그래, 여기 있어. 점선을 따라서 하나씩 꿰매주면 짠! 잇몸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잇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잇몸에 꼭 박힌 플라스틱 조각 꺼내고 잇몸 꿰매 치료 끝! 펠리컨 장어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턱이 안 움직여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왼쪽 턱이 모두 빠져 있군요. 턱이 빠져? 사냥하다 턱이 빠졌나 봐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턱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턱뼈를 맞춰야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건 여기에, 이건 여기, 여기, 이거는 여기, 여기. 와! 턱뼈가 모두 맞춰졌어. 이제 붕대를 감아서 턱을 고정시켜 줄게요. 뭐가 붕대일까? 이거구나. 자, 그럼 붕대를 둘러줄게요. 못 그렸잖아. 오,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붕대를 찾아보자. 화려한 붕대인가? 이걸로 감아줄게요. 생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펠리컨 장어. 아차차, 저건 붕대가 아니라 리본이었어. 이번엔 정말 붕대일 거야. 야호! 붕대가 맞았어. 펠리컨 장어 치료 완료. 그하하, 이제 조심히 사냥할게요. 빠져있던 턱뼈 조각조각 맞춰 붕대로 감아서 치료 끝! 이 맛이지. 심해동물 친구들, 아픈 게 나아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냥할 때 조심하세요. 의사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